사라와 함께하는 랜선 투어 다 투어로 오세요. 이곳은 필리핀에 있는 발레신 섬입니다. 8가지의 컨셉의 빌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가장 비싸다는 로얄 빌라입니다. 결혼식과 허니문으로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대신 눈물 만나잖아! 이번 여행 같이 온 서연 언니.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on our final descent towards Nogales. 이거지. 아, 마이 갓. 오, 다라야. 귀신처럼 나와. 왜냐면 이거 지금 스키 차가지고 엄청 지금 하얗게 하는데 정말 구미호처럼 나와, 너.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닦아야 되겠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닦아도 안 돼, 안 돼, 안 돼.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브이로그를 할 걸로 했나? 후회! 저기 로얄 빌리지.
이게 이제 친구들이 필리핀 연예인분들이 웨딩을 아니, 결혼을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여기 베란다로 쫙 나오면 바다가 촤아. 바다 소리만 보세요. 와. 여기는 홍대에서 산 예쁘지래. 예뻐. 네, 제가 처음에 소연 언니한테 얘기한 게 저 가서 이쁜 빌리지에서 룩북을 찍을 거예요 했는데 실패하고 브이로그로 할까요? 하다가 어쩌지 하다 보니까 랜선 투어. 아, 이런 게 잡지에 나온 그런 거구나. 그런 스팟이네요. 근데 저는 뭐 지금 결혼 예정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고 한대요. 결혼 선택이기 때문에 독신주의자 뭐 이런 거 아니고 비혼, 요즘은 비혼이라고 갑자기 제 딥한 얘기를 갑자기 비혼 네,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비혼입니다. 근데 모르죠, 나중에 또 결혼할 수도. 다라TV 저쪽에서 절벽도 가고 싶고 저기 뚱뚱뚱 이렇게 있는 것도 이쁘고 저기 요트 있죠 요트. 와 여유롭다 여유롭다. 다라티비 그냥 요렇게 와 이쁘다. 네. 오케이 됐어. 여긴 친구들이랑 와서 여러 명 묵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보십시오. 유일하게 워터 빌라가 딱 두 채가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는 바예요. 그리고 저기 하나. 딱 연인들을 위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로. 오고 싶은데 누구랑 오지? 그런 생각했죠. 저기 가서 술 한잔 딱 해도 얼마나 분위기 있겠어요. 여기 술 한잔 딱 해서 분위기 있게 살짝 기분 좋게 팁시 취기가 쫙 오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절로 들어가면은 별빛이 내린다. 이게 무슨 춤이지? 무슨 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 찰리비 같이 올래?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느껴보십시오. 찰칵 오케이. 짜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
와, 뜨겁다, 햇살. 햇살 다 뜨겁고. 바닷소리로 다시 한번 힐링을 해봅니다. 나갔다 지금 약간 저 비주얼이 터보 같지 않습니까?